안녕하세요. 우기동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시민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시민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사과정 과목 중에 교양에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우리가 직접 요사이 체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지구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삶의 터전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활은 글로벌 시대 속에서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시민 과목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지구촌의 공공성을 위한 실천적인 의식, 실천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 1970년대인데요. 제가 저 고향이 경상남도 마산인데 명절에 이 고향에 한번 내려가려면 열몇 시간씩 고속버스를 타고 가고 뭐 심지어 어떤 때는 거의 하루를 걸려서 가기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제가 고향에 갈 시간 동안에 전 세계를 다닙니다. 열몇 시간 만에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지구촌 속에서 세계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보나 교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이 지구촌 글로벌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문제에서부터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제 질서 등등 해서 한순간도 지구촌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시민은 오늘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시대에 서울자유시민대학 석사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목으로 지난 학기부터 강좌를 개설해왔습니다. 우선 이 과목의 학습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구적 관점에서 공공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구촌 관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풀어갈 수가 없는,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공공성을 갖춘 시민으로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면서 동시에 그런 시대에 맞는, 말하자면 지구촌 시대에 또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거듭나서 스스로의 삶을 시대에 맞게 또 가꿀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갖추면서 스스로의 삶을 이 시대에 맞게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전체 줄기가 어떻게 잡혔는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전까지는 세계시민 의식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세계시민 교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큰 줄기가 두 줄기인데 첫 번째 줄기는 이론적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계시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립됐으며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체득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시사적인 현안, 이슈에 관한 것도 이제 같이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론적 측면은 말 그대로 시민권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민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 그래서 시민권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시민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확립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시민으로서 주체적 능력을 가지고 가지는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가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쭉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시민권 역사에 관해서 잠시 조금 미리 소개를 해드리면, 인간에게는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권은 인간이라고 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존엄성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왜 존엄한가? 그래서 왜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인권을 보장받는 기본입니다.
그때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근거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인간은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성별, 인종, 뭐 어떤 종교를 가졌든 관계없이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하듯이 시민권은 시민이기 때문에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인권은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존엄하기 때문에 보장받는데 시민은 그러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세계 시민 중에서도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 권리 확보 속에서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시민의 권리에 관한 얘기를 잠시 이 말씀을 드리면 시민은 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가? 예를 들면 서울 시민 이러면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행정적으로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 시민권은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라는 것이 아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 존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고 어떤 역할을 할 때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하기 때문에 인권을 보장받듯이 시민이면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근거가 있겠습니다. 그건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냥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세계시민에서 핵심적으로 공부할 건데 사회 속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참여의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의 권리와 책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그 참여함으로써 무언가를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이 첫 번째 존엄성 근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 인간 가치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산의 권리, 생산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회에서의 제도, 조직, 기구, 또 뭔가를 하기 위한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시민의 권리는 시민이 권리를 보장받는 존엄한 근거는 참여의 권리와 책임, 생산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존엄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시민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존엄한 것은 오로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쓴 일기를 부모님이 말하지 않고 보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는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엄성에 근거해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교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모델을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 모델을 얘기할 때 그때 시민의 모습에서부터 오늘날 시민의 모습까지 그리고 지구촌 속에서 세계 시민의식까지를 시민권의 권리의 역사 속에서 볼 겁니다. 그런 시민권이 주체적으로 확립된 사회를 우리 인간들이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이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회 속에서 정치적인 의미만을 의미하는 게 정치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서부터 민주적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는 거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일을 할 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이념은 인간과 모든 공동체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 의미로만 생각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부터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점점점 작은 단위, 좀 더 큰 단위,
또 세계 속에서까지 민주주의가 됩니다. 그런 시민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행사할 때 지구촌에 이제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까지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 속하는 세계 시민 의식의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에서의 세계 시민 의식 기반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이 세계 시민 의식의 기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 기반의 이제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은 통상 이 일종의 이제 소유 문제입니다. 소유 문제. 경제적으로 생활할 권리, 문화적으로 생활할 권리도 인간의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세계 시민 의식을 갖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참여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합리적 관계도 이루어야 되지만 또 경제적으로 생활할 권리, 문화적으로 생활할 권리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소유권의 문제고 이 소유권은 역사적으로 오늘날 특히 자본주의에서 볼 때 대단히 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켜온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그래서 시민권의 역사를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편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정치 영역의 측면에서 쭉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구조인가 왜 오늘날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를 살펴보는 이게 이제 이론적 측면에서 여러분하고 세계 시민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시사적 측면입니다. 시사적 현안적 측면인 현안의 문제와 관련된 건데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런 이 어수선한 아우성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지구적인 아젠다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위기 문제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문제입니다. 2년 전쯤에 한여름에 우리 이 서울 기온이 거의 40도 이렇게 육박한 적이 있었죠. 작년 여름에 유럽이 거의 이 불지옥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지난 겨울은 산불이 거의 6개월 동안 나서 호주가 거의 초토화됐다. 그다음 폭염에 시달렸다. 뭐 이런 거를 보셨을 텐데 그게 이제 기후 위기하고 상당히 기후 변화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죠. 그래서 이런 지구적 난제 아젠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물론 이제 자세한 자료 속에서 공부를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밝혀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하고 이건 절대 일국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 인공지능의 문제가 또 예사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간이 만드는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지능입니다. 그죠? 이 AI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몇 년 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세돌한테 4-1로 이기고 세계를 완전히 제패하고 난 뒤에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연구되고 조사된 바에 의하면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인공지능, 또 하나는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근데 알파고처럼 특정력에 아주 우수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여러 감정이나 뭐 감정적 모습, 여러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처럼 따라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고 인간 능력을 넘었을 것이라고 보는 인공지능을 초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 초입 정도로 해서 거의 인간 능력에 가까이 따오고 있다. 그런데 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의도하지 않게 이 뇌를 그대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데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 상태로 가면 그런 예견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제로는 지구적 아젠다로서 대단히 중요한 소재가 되겠죠. 그래서 시민권 역사 속에서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시민권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의 한 측면 또 하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적 아젠다에 관한 얘기 그 두 줄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이 세계 시민 속에서 만날 겁니다. 물론 이 지구적 아젠다, 지구적인 시사는
그때 그때 따라서 새로운 주제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 그때 나오는 시시각각 그 지구적 과제들도 같이 이 주제로 선정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이다. 지구적 아젠다에 관심을 갖는 지구촌 시민으로서 의식을 갖고 그에 맞추는 삶을 설계해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목. 그러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시민의식의 성장 과정을 공부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조사하고 같이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일종의 덕목, 자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율성 얘기를 합니다.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 이제 자율성인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율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책임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서로 아주 인정하는 또 하나의 덕목이 잘 아시다시피 관용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옳듯이 상대방도 옳고 내 의지가 강하듯이 상대방도 의지가 강하다. 그걸 서로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을 공부하는 속에서는 자율성도 갖추고 책임감도 갖고 그러면서도 관용의 가치를 갖추는 그 고민은 항상 함께 해가는 그런 일종의 성찰적 자세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걸 항상 이렇게 기저에 깔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라기보다 같이 이 세계 시민으로 지구촌 문제를 놓고 우리 삶을 잘 가꾸어 보자는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마주하게 되면 좀 더 재미있고 진지하게 우리 삶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교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